677 봐봐. 정사각형이라는 거 문제 봐야 돼. 도형만 보고 문제 풀지 말라고. 그리고 A, B, C, D, 그리고 그 P, B, C도 뭐야? 정삼각형. 됐어? 그럼 변길이 체크해봐. 이거 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여기 몇 도야? 60. 그럼 여기 몇 도야? 30. 여기 몇 도야? 네? 75. 70도. 아.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야? 15. 15도죠? 여기 네. 똑같이 나오겠죠? 네. 맞아, 안 맞아? 3도. 맞지? 그럼 네. 몇 도? 150도. 쫓아왔어? 네, 네. 아. 수. 네. 삼각형, 합동의 삼각형 두 개 보여? 네. 뭐랑 뭐랑 보여? APB랑, DP, DPC. DPC로 가야 돼. 무슨 합동이야? 무슨 합동이야? 아, 그지? ASA. 무슨 합동이야? SAS. SAS 합동? 네. S, A, S. 꾸역꾸역 가면 AS도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SAS 합동. 네. 왜 여기 30도 변 길이 같고, 30도 변 길이 같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네.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알고 있고, 여기는 15도 나온다라는 거. 됐어요? 다시 해줘? 그럼 왜 15? 다시. 15도 아니야? 예, 75일까요?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정삼각형 60도? 여기 몇 도? 70. 30도. 여기, 여기는 180에서 30 뺀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면 되죠?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몇 도 나? 75. 75도. 맞죠? 네, 왜 2로 나누는 거예요? 70. 믿으면 되죠? 아, 아. 네 값 나눠가질 거니까. 나눠가질 거니까. 그러니까 30도 빼면 150도잖아? 네. 150도 2로 나눠서 나눠가질 거잖아? 네. 공식처럼 배우지 마. 당연한 거야. 밑값 같은 거니까. 그럼 75도 75도지? 네. 맞죠? 네. 근데 전체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90도잖아. 90도에서 75도 빼니까 몇 도 나와? 15. 15도지. 25도? 아니잖아. 15도지. 여기도 몇 도? 15도가 똑같이 나오겠지. 왜? 이 과정을 똑같이 오른쪽에서 반복하면.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 나올 것이고. 15도, 15도, 30도? 여기 몇 도? 100, 30도, 150도.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